하이, 55도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일단은, 오늘 또 역시나, 모두의 경영, 물갈이부터 하고, 계속 어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갈이를 시작해볼까? 백포우님 여러분도 50개로 273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또 신나게, 일단 걸러내자고. 모두 신나게 잘 흐르고 다시 한번 재배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회장 해임! 이거 잘못 누르면 상업 해임 되면은 육수로 웃기겠네. 자, 해임! 굉장히 많네요. 17명이었나? 자, 이사 하나, 둘, 전체 회원 이사 해임 없나? 일일이 하려고 하니까 육수로 귀찮아. 자, 오늘은 부회장 4명, 그리고 이사 20명 갑니다. 끝인가? 이사 해임 되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4명입니다 오늘. 임원은 총 24명입니다 자, 당연히 기어 내림순, 기어를 제일 높은 사람들부터. 이번임 역시나 1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까지. 여기까지. 자, 모조리 이사를 임명하고 거기서 이제 상위직들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 네드님, 일단 부회장, 일단 폴린 부회장, 우라이원님 부회장, 그 다음엔 제임스님까지 부회장. 현재 부회장 총 4명까지 저장이 되더라고요. 빠밤! 하이비엠 오신 분들 화입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일사진 명단입니다. 준비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뭐야 이거, 새로 뭐 들어올 사람들 있나? 야, 장렬순이 5만원 갖고 누구 코에 붙일라고? 이제는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면접을 보고 있어요. 41만원 레벨 8때 41만원 그래도 좀 부족한데. 아직까지 뭐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은 없겠구만.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최소 기부에 다 기부 끝났고, 그 다음 우리는 2억 2천만원을 달성해야지 이제 17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자, 그러면은 오늘의 본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방의 회장은 100킬 따위가 아닙니다. 몇천개인가? 몇만개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그 뭐냐 열흘팬 되긴 쉬워도 회장 따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거 어서오세요. 백폭님 스티커 50개로 482번째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땡큐. 별풍선하고 모두의 경연 관계없어요. 저희 패밀리 운영의 이념은 어떠한 뭐냐 외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패밀리는 무조건 100% 인맥 뭐 그런거 없습니다. 패밀리 내에서는 100%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뭔 일이 있든지 외부적 조건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부금으로 뭐 몇 위 안에 든다든지 하면은 뭐 당연한 보상을 받겠지요. 그럼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아지득보다도 때를 잡아놓으면 다른 놈들이 많아요. 뭘 잡아야 되냐면은 아직도 아직이지만 오늘은 일본 놈들부터 때려잡아야 됩니다. 일본들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일본 아들 거를 뺏어오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되겠고 일단은 저장고부터. 나중에 우리가 차지하게 될 텐데. 재단? 자 오늘 또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했다. 자 물론 자원을 좀 캐서 제가 좀 지어주도록 하지요. 네, 고층 뭐냐 고층 빌딩보다는 그냥 빌딩 짓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빌딩을 지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농반 하나 한 건설해주고 우리 전사들에게 승리의 식량을 제공할 것이다. 우기고 있네. 자 돌멩이를 좀 옮기고. 전사가 저런 데서 살 수는 없지. 그럼 전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야? 뭐 헛간에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죠 우리. 자 요거는 조금 저 뒤로 좀 돌았어. 좀 더 뒤로 돌아서 패밀리의 현 간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간부들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패밀리에 대한 충성심으로 하나만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른 대학은 비교도 안 되지요. 멋진 현관? 헛간 들어가야 되겠네. 솔직히 저 빌라는 너무 그건 것 같고 빌라는 너무 사치야 저건. 이건 사치품이 사치품. 됐어. 일단은 재단을 짓고 재단 건설 끝! 자 일단 재단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신전 신전을 여기다 딱 짓자고. 신전을 짓는군. 이 신전을 지으니까 뭔가 이게 효과가 있던데. 자 길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고를 옆으로 옮겨서 일단은 도면이 뭐냐 빌라 말고 가장 싼게 헛간이지 않나? 헛간 헛간이 가장 짓기 편하지 않나? 헛간 제일 짓기 좋은거 헛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들지? 야 자원이 280이고 집은 300드네. 헛간 지읍시다. 야 헛간 좀 해나네. 그렇지. 명예스럽지 못한 자들을 위해 집을 짓다니
일단 헛간을 짓자고. 일본식 헛간이 훨씬 더 쪼맨하고 좀 멋있긴 하던데 아직까지는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자 헛간을 지어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밑으로 갈 길 이쪽으로도 하나 내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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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진 더 못 있나? 어 되네. 자 들판 한 개 들판 한 두,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크리처 우리 그 다음 크리처 우리 놈들의 목재 3000 이건 나약함의 표시. 자들 뭐 크리처는 뭐 우리도 없나? 억수로 불쌍하구만. 자 지읍시다. 아이빔 어서오세요. 오늘도 열심히 건물을 직접 짓고 있는 비앱입니다. 자원이 이거 지워지려나? 안되네 안되네. 좀 더 필요하네요. 근처에 그러면은 일단은 신도들을 좀 뽑고 여자 위주 여자 위주로 숭배 사도 신도들을 좀 뽑고 숭배 사도 남자는 군대에 끌려가야 되니까 여자들만 숭배 사도 신도로 다 지정을 합시다. 결국에는 이게 군대로 끌려가야 되더라고. 사도 자 됐네요. 더 있나? 여자 발견 건설부 말고 농부 농부 사도 농부 사도 야는 번식부 들어가고 한 놈은 광물도 좀 채집을 해야지. 광부 사도 야 남자인가? 남자는 안 돼. 남자는 군대로 다 끌려가야 돼. 사업회 신청해 주시면은 어머니야 제가 따로 면접을 보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의 상징 다산의 다산의 상을 깔아주고 한 두세 개 정도 깔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두세 개 정도 깔아놓고 자 헛간을 엄청 지어냅시다. 누가 보면 납치? 납치짐. 그리고 그것도 하나 지어줘야지. 우리의 상징 바벨탑도 하나 지어는 놔야지. 바벨탑도 물론 한 개는 지어놔야죠. 보자 이렇게 하면은 저까지 되려나? 병세에 이르기를 도시를 둘러싼 방벽은 목을 감은 울감이라고 해. 맞아, 굳이 이렇게 지을 필요는 없겠는데? 그냥 뽑아야겠다. 이거를 뽑고 적의 마을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놈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자 이상한 놈 들어오거든요. 일단 밝겠습니다. 죽여라! 야들이 벌써 습격을 하네? 야 바로 막아야겠는데? 죽여버렸! 아따 잘 죽는다. 우리 크리처다. 자 다음 저거 저만들 뭐 심심하면 이제 뭐 들어오는 것 같은데 크리처가 두 부대 정도는 씹어먹을 수 있다는 거. 자 밟아버려 정격. 몇 명 살아남았지? 3명? 4명인가? 4명쯤이야. 아이 잘 죽는다. 근처에 궁수들도 좀 배치를 해놔야겠다. 죽음을 복수할 것이다. 아 그리고 이거 석상 찾는 거 있는데 이거 해야돼. 이거 이게 그러니까 7전사라고 전설. 7인의 용감한 사무라이가 사악한 존재에 의해 석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저 짐승은 병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야들 이거 찾아내갖고 하면은 쩔던데? 7가지 석상 야들을 이제 발견해서 여기다 놔두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한개 7인의 사무라이라고 말렙 사무라이라고 죽지 않아. 외로워 보입니다.
자, 석상을 찾아야 돼요. 게임 중간중간에 이제 석상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만 찾아도 참 자들부대 하나면은 진짜 다 쓸고댕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성벽이 필요하다. 보자, 성벽이 여러에서 이렇게 엄청 크네. 이거는 이따가 보자. 광물이 집 뭐야, 번식부? 야 뭐야, 여잔가? 건설부 말고 사도. 번식부, 번식부 되고 건설부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굳이 건식부가 필요가 없거든요. 번식부로 배치하고 자, 광석을 꺼내서 건설.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두 번만 더 건설해주면은 뭐 굳이 뭐 또 안전해지겠네요. 잠깐만 이제 그리고 재련소 짓고 재련소 짓고 재련소를 짓고 자 일단 여기 재련소. 다음 또 뭐 있지? 재련소는 광석을 가공합니다. 광석은 곧 전쟁이지요. 좋아죽을 한다. 다 타가서 유치원 짓고. 다음 또 뭐 지어야 되지? 우리의 미래이고 보살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제재소도 있어야 되는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뭐야? 언제 들어왔대? 쓸어버렸! 야들 심심한 쳐 들어오네. 이게 방어지? 아, 치료인가 이게? 우리 크리처가 도착했다. 저마들이 막 난입해서 싸우고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싸울 때가 왔다, 전사들아. 동상이 어디 있지? 명예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싸울 것이다. 훈련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바로 쳐들어오네, 야들. 동상을 찾아야 돼. 지금 동상 6개 남았습니다. 아까 하나 찾았고 어디쯤 있으려나? 동상 이건 뭐야? 고고학자들이고 동상을 찾아내야 돼. 산 꼭대기나 뭐 그런 데 있다던데. 딱히 지금 잘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저 마을 놈들을 일단 좀 잡고 재분서 배우고 우리 형편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대장. 방패의 기적 배우고 방패의 기적 배우고 다음에 장원 필요 없고 제재서 배우고 끝. 우리는 그대들의 죽음을 복수할 것이다. 명예로운 전사들. 자, 체력 회복해주고 시체는 모조리 다 뽑아갖고 밖으로 던져놔야겠다. 시체 버리고. 야는 뭐야? 자, 시체를 버리고 던져놓읍시다. 어딨지? 동상 아직까지 하나밖에 못 찾았어. 뒤쪽이에요. 뒤쪽이죠. 처리했습니다 일단. 일단은 급하게 정리를 해서 일단 뒤쪽에 있는 적을 잡았고. 이건 뭐지? 아, 이건 다신의 상. 야, 자들 그냥 막 밀고 들어오네. 옛날 게임이라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어 이거. 생각보다 이거 난이도가 있어. 둘, 셋. 또 들어왔어. 뭐야 이거? 야, 저 마늘 뭐 심시함 들어오네. 자, 법을 씁시다. 방패 기적 떨어져라. 야, 이제 뭐 투석기까지 끌고 와. 야, 저 뭐죠 저건? 전마 이제 투석기까지 끌고 오는데? 아주 정말 신명 나왔습니다. 미쳤네요. 우리도 병사를 만들어 놔야겠는데? 아니 성벽을 빨리 세우든지. 야, 이제 뭐 투석기까지 끌고 옵니까? 지금 우리는 건설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아무것도 없어 아직. 잠시만요. 방패 기적 내가 쓸 수 있나 지금? 우리가 형편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떨어져라!
방패 기조는 그 뭐냐 몇 명 못 죽이는데. 야는 뭐하니? 싸울 생각이 없는 건가? 뭐지 아들은? 그렇지! 야 빨리 성벽 사야겠는데? 구경 중. 자 빨리 지금 그냥 형편없이 털리고 있어. 병사 둘한테 형편없이 털리고 있어 지금. 미치겠네. 아 바위! 그래 바위가 있었지. 서러져라! 하나 잡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 다 잡았어. 둘 다 잡았고. 현재 침략 다운이 아들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들의 죽음을 복수할 것이다. 일단 이거 깨자고. 그렇지. 저 짐승은 병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나이스 샷. 어떻게 그럴 수가. 자 좀 쉬고. 이 괴물 때문에 투석기를 잃었어.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자 우린 복구해야 돼 또. 뭐 신속하게 또 복구해야 돼. 자 다시 복구할 때가 왔습니다. 이걸 발판 삼아 반격을 준비합시다. 훈련소 중에 궁수 성벽 위에 있을 거니까 궁수가 있어야 될 거고. 자 일단은 궁수 궁수를 뭔 방법을 써서라도 뽑아야겠다. 공소 뭐냐 병영 뭐냐 훈련소를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보병 훈련소는 저기다 짓고. 야씨 처음부터 털려 억수로 빡신데. 근처에 또 자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주변에 자원이 없어갖고 빡시네. 비행의 위쪽에서 오른쪽 산 뒤쪽에 동상이다고? 오케이 잠시만요 이것만 좀 짓고. 어디? 여기서 뒤쪽에 동상이 있다고? 동상? 오릉상? 보자 동상이 어디 있다고? 없는데? 아 여깄네 여깄네 여깄네. 오! 붉은 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지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동상 하나 찾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동상 다섯 개 남았어요. 다섯 개만 있으면은 반격을 시도할 수 있어. 다섯 개 남았습니다. 좀 멀리서 오면은 어느 정도는 색깔이 보일 텐데. 다섯 개 남았습니다. 동상은. 이런데 아 그렇지. 이런데 살펴보면 있지. 멋지군요. 그것이 매일 저렇게 할까요? 보자 침략 당하기 전에 또 하나 있음. 오케이 발견. 오, 석상을 또 찾아냈군요. 바로 아래 또 있어요? 자 4개 찾았고요 현재 3개 남았습니다. 석상 3개 남았어요. 색깔이 좀 어느정도 보이니까. 그리스놈들의 필요.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갈증을 채워주어라. 자 또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저 할 짓이 진짜 없는 것 같아 저거는. 뭐야 이거. 아니 전마들을 씹어버렸? 발걸 앞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설리기 전에 찾아야 되는데. 봅시다. 없고. 아 석상 3개가 안보이네. 아니다 너무 급하게 찾아가고 좀 안비는건가? 그럼 천천히 찾아보자고. 천천히 살펴서 내일 도미네이션 출시 예정이라죠. 안그래도 지금 그걸 들어갔고 이제 슬슬 또 그걸 준비를 할겁니다. 쓸어버렸!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크리처는 정말 잘 싸우긴 하네. 엄청 잘 싸우는데?
자, 밑에를 우리의 강력한 크리처가 전사들을 선봉에서 인도할 것이다. 전마다 크리처가 온다고? 백신들은 여기 온 걸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뭐야, 적들이 크리처가 온다고? 에, 설마. 일단 한 명 이주해 오고요. 어, 여기 있다. 야, 잘했어요, 대장. 두 개 남았습니다. 북부 전선 하드 캐리. 우리는 그대들의 죽음을 복수할 것이다. 이거 순서는 뭐야? 명예로운 전사들이여. 빨. 저 짐승은 병법을 알고 있는. 이거 순서는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야, 이래 그냥 얹어놓으면 되는 건가? 어, 뭐야? 아, 이게 순서가 있구나. 오, 자, 순서대로 순서를 찾아야 되겠는데? 아, 아무 때나 얹어보면 알겠지. 이건 아니고. 이건가? 아니고. 그렇지, 여기. 빨간색, 여기! 아니네. 딴데. 여기! 아니고. 끝! 그렇지! 자, 근데 아직까지 두 개의 석상을 못 찾았거든요? 아직까지는 두 개의 석상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자, 두 개 남았어요. 두 개만 찾으면 이제 나온다. 두 개. 지금의 보니까 보자, 첫 번째 석상하고 마지막 거에 두 번째 석상, 이 석상 두 개가 없어. 이게 그니까 석상이 아마 랜덤일 거예요. 어디 뭐 굳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근데 내 크리처는 어디 갔대? 보자. 어? 그렇지! 자, 마지막 석상 하나 남았습니다. 아, 석상 하나 나오면은 이제 캐리 갑니다. 이제 하드 캐리 갑니다. 이거는 첫 번째다. 아니야, 여기다. 아니, 첫 번째네. 자, 첫 번째고요. 이제 한 개의 석상만 남았습니다. 한 개 석상. 자, 이제 석상 동상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고. 근데 한 개가 어디 있지? 웬만한 데는 다 찾아봤는데. 아, 진짜 일본 성 진짜 크다. 이걸 언제 쳐들어간대? 일본은 호랑이네요. 어, 일본은 호랑이를 가지고 있네요. 보자, 석상 하나가 저건 뭐지? 아니네, 아닌데. 석상 모으면은 이제 저기서 저 석상들이 봉인이 풀리면서 일곱 명의 정예 전사가 출현합니다. 가들 전투력은 진짜 거의 차오갑사급? 어, 차오갑사급을 자랑합니다.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차오갑사 부르려고 지금 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병사줘요. 그것도 차오갑사급. 자, 또 뭐가 하나 오고 있고. 이건 뭐지? 너토일? 이거 해, 그때 했던 그 형제들이 마지막 양조주에 잔뜩 취해서 이제는 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양조주를 사용해서 불을 지피면 이를 보고 형제들이 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불을 질러라. 자, 저기 던져서 불을 지르면 되나? 아, 빗나갔다. 빗나갔네요. 다시 지금! 아, 야, 좀 높았어. 다시. 저것도 호랑이에요. 아, 근데 우리는 졌어야. 좀 너무 약했는데. 다시. 다시. 아까 처음에가 억소리 잘 던졌는데, 방향만 좋았으면.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가 않아.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되나? 여긴 안 되네. 아, 미노타우로스, 우리는 졌어고. 아, 그냥 우리 졌어야 졌어. 아, 또 방에 글러먹었어. 네가 터지는 것 같고 공격으로 못 쓸까? 오, 이런 형편없. 형편없대. 때릴까?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힘에 무너지고 있다. 놈들을 완전히 몰아낼 순간이 멀지 않았다. 주민을 왜 가지고 노냐고. 주민을 왜 가지고 노냐고. 정신 차려. 우리는 전쟁 중이야. 됐어. 자, 또 하나 왔고. 어, 새로운 아들을 받고 행복해요. 좋아. 빨리 내려놔 임마. 내려놔. 왜 전사들은 어? 자, 빨리 이거 하나 찾아봐. 이거
어? 동상이 한 개 딱 찾으면 이제 다 찾았거든요. 어, 그럼 일곱 개의 사무라이들이 등장합니다. 야들 전투력은 차고갑사급이에요. 그 뒤에서도 누가 온다고? 일단 적군. 누군가 마을을 공격하고 있어요. 어, 일단 적군. 적군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성 같은 건 그냥 전부 다 부숴버린다. 우리 크리처가 전투에서 이길 것이다. 전마다 크리처 온다고? 야 빨리 잡아. 전마 몇 마리 잡는 거야? 전기 충격? 끝. 우리는 그대들의 죽음을 복수할 것이다. 자, 또 회복하고. 명예로운 전사들이여. 이 성벽은 저 짐승은 병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투석기 두 개. 그리고 전마들 성 한 개. 적 병사 480명. 적 사람 545명. 밤이니까 빛나는 거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좀 더 유익히 찾아봅시다. 아, 분명히 석상이 존재할 거야. 석상이 어디 있을까? 이런 틈틈 사이에 있지 않을까? 없을라나 이런 틈틈 사이는. 마지막 석상. 현재 마지막 석상만 남아 있습니다. 석상 마지막 하나 끼 안 보이네. 손이 석상인 줄. 손 석상 설잼. 어, 찾았다. 훌륭합니다. 석상을 모두 그렇지. 모았군요. 자, 어떻게 불을 붙일까? 자, 인내하세요. 좋은 일은 기다리는 자의 몫이랍니다. 갑시다. 합체. 아이, 병사가 되라. 벨토장가 돌아왔다. 죽은 병사들 소환. 자, 털로 갑시다. 7인의 사무라이. 야들이 그러니까 왜 사귀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군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데요. 이 자들은 갑니다. 지금부터는 보통의 소대처럼 그들을 취급하세요. 갑시다. 전쟁을 통해 4만 원 주네. 와. 명예를 모르는 것이 가자. 그 원인이 될 것이다. 우리 전사들을 보내라. 네, 네 전사들 오면 내가 씹어 먹어줄게 이제. 7대 30도 가능해. 불가능한 게 아니야. 7대 30도 가능해. 세븐 나이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패치가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들이 무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명씩 싸워도 막 이기던데. 일단은 써봅시다. 써보고 결정을 하자고요. 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괜찮은 걸 손에 넣었으니. 훈련소. 목재는 소중하죠. 이 제재소는 너무나 효율적입니다. 자, 훈련소를 짓고. 아, 제재소를 짓고. 그 다음엔 광석. 자, 광석을 집어넣고 제재소를 추가를 해서 좀 더 빠르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목재가 필요하네. 너! 일로와. 일로와! 재련. 재련 재련사도 지정. 자, 왔습니다. 무서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동하라! 자, 7명의 세븐 나이츠. 말 그대로 7인의 전사. 이따가 저기 오면 한번 상대해보도록 하죠. 어? 이거 투석기 빠진다? 자, 일단은 적군 소대가 마침 오고 있네요. 크리처와 병합을 해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입니다 자, 일단은 7대 20 갑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갑시다. 자, 그리고 크리처도 공격을 걸어놓고 자 해보도록 하지요. 7대20 전투 시작.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 수가 없네. 자 크리처를 쓰러뜨려라. 그대들의 죽음을 복수할 것이군들. 명예로운 전사. 야 크리처 때문에 죽은 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야 크리처 때문에 죽은 한가 절반 이상인 것 같은데. 뭐지? 크리처한테 다 밟혀 죽었거든 방금. 난 방금 봤어. 아군 7명 다 살아나왔는데 크리처한테 다 밟혀 죽었어. 준비. 뭐야 이건? 크린처한테 두들겨 맞아가 다 터졌네요. 젠장. 야 씨 저거 모으기 얼마나 힘든데. 야 니가 다 두들겨 뿌리면 어떡해. 미쳐버리겠구만. 일단 훈련소 건설. 자 재련소 추가 건설 들어갑니다. 야 크리처한테 두들겨 맞아 다 나가서 다 죽었어. 뭐야 이게. 이건 무슨 멍청잼이. 아군 야 팀킬 안되도록 만들어놔야지. 야 일단 해산하고 이제 우리도 병사를 양성합시다. 훈련소도 지어졌으니. 그건 그렇고 진짜 더럽게 없다 나무.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자 일단은 재분소. 재분소도 필요해요. 식량을 늘리기 위한 재분소. 재분소 확장. 그리고 이 곡창지대가 있으면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가 더 쉽답니다. 보자 이 상태에서 들판. 들판 음식을 채집할 들판이 필요합니다. 됐네요. 천천히 있으면 또 사람이 늘어날 거니까. 자 몇 명까지 늘어날 수 있지? 25명. 일단 25명으로 만족해보자고. 자 병사 25명을 양성. 왜냐면 지금 투석기가 옵니다. 안 오나? 자 일단은 25명의 병사를 양성을 하고 남자 그만큼 많이 안 돼. 이게 내가 몇천명 몇만명을 모으고 싶은데 이놈의 웃긴 남자가 그만큼 되지 않아요. 숫자가 그렇게 확 늘지 않더라고요. 번식부 사동. 번식부 사동. 크리처한테 저걸 짓는 걸 좀 짓게 놔둬야 되나? 번식부 사동. 야 남자들 다 빠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느낌인데. 그리스 놈들이 계속 세력을 넓히고 있다. 놈들을 칭찬하던 형제의 말이 옳았다. 25명. 하지만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느리라. 병 돌격대를 우리 그러니까 병력을 해봐야 크리처 한 마리 있는 것보다 안 나은데. 사람이 없어서 이거 뭐냐 늘지도 않아. 심각합니다. 우리 인구 얼마나 되지? 기껏해야 50, 56이네. 야 이거를 지금 유지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안 늘거든요 지금. 일단은 25명 양성 끝. 나중에 몇백 명 모아서 가야겠다. 준비. 해산. 그래놓고 또 그냥 뭐냐 가마력으로 통일하겠지. 이게 가마력 수치가 너무 제한이 너무 쉬워. 그래놓고 또 가마력으로 통일을 하겠죠. 자 일단은 부서진 집을 복구합시다. 이제 슬슬 사망의 탑도 하나 지을까? 하늘탑, 하늘성 아니면 사망의 탑을 하나 지어야겠는데? 여기쯤. 여기쯤에 사망의 탑을 하나 지어보자고. 이렇게 뭐 현자의 탑이라든지 뭐 사망의 탑이라든지 하늘을 찌르는군. 이렇게. 잠깐만 근데 굳이 길을 안 만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길을 만들어줘야 되나? 그냥 지어지던데 아까 보니까. 자 일단은 하늘성
자, 위치는 이 정도. 4, 4, 4, 5, 6, 7, 8, 9, 10층. 일단 간단하게 10층. 간단하게 10층, 11층. 뭐야? 또 왔네? 자, 그러면은 마법을 씁시다. 이게 전기인가? 사라져라! 아니, 방패 마법을 써도 진짜 효율성이 진짜 없다.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우리도 저기 방식할 병력은 있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또 병력을 뽑으면은 또 번식이 안 되고 사람의 인구수가 늘지가 않고 참 애매합니다. 그러면 크리처로 저걸 다 잡아야 되는 얘긴데 그것도 뭔가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한 10명? 아씨, 검사 10명은 쓸데기 없는데. 검사 10명은 전혀 쓸데가 없는데. 자, 돌멩이. 그냥 믿을 건 돌멩이밖에 없다. 안녕! 야, 역시 돌멩이. 역시 믿을 건 돌멩이밖에 없어. 우리 백성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역시 돌멩이가 짱짱맨이었다. 우리는 됐. 그대들의 죽음을 복수할 것이다. 다 잡았습니다. 역시 돌멩이. 전사들이여. 공수를 이 탑이 얹어놔야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공수를, 그러니까 최적의 방법은 공수를 저 탑이 얹어놓는 거야. 그게 가장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 다 좋은데 언제나 자원이 없어. 여기는 자원이 넘친단 말이지. 여기는 기껏해야 광산 좀 있고, 일단 음식은 뭐 여기서 채집하면 되고, 나무가 없네. 나무가 없어. 야, 많다 진짜 야들. 크리처를 입구 앞에, 입구가 여기밖에 없어요. 자들이 아무리 돌으려 그래도 입구가 저기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지? 아니면은 병사들을 이용해서 근처 마을을 좀 함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아, 이제 이거 석상 병사들 너무 쉽게 날렸다. 원래 저게 다 해먹는데 좀 아쉬운데. 자, 고고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잔토라 유적을 찾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바로 이 섬에 무덤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캠프 주위의 어딘가에 고대 룬 문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의 건물이 숨겨진 곳으로 저희를 안내할 겁니다. 탐사를 시작합시다. 저희가 찾는 첫 번째 룬 문자는 여기 서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울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깨작깨작해가 이거 뭐 하면 되나? 캠프 주위에 땅을 긁으면 그걸 파내게 될지도 모르. 뭘 한 파면 파내보랍니다. 자, 긁어와. 뭐가 있나? 어, 뭐 있다. 오, 이렇게 찾는 거구나. 여기 있군요. 고대의 문자가 있네요. 제가 번역해 보죠. 뭔가 징징이 목소리 비슷해. 외로운 나무의 밑둥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로운 나무의 밑둥에 한 개의 나무 떨어진 데 한번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외로운 나무의 밑둥에, 외로운 나무의 밑둥에, 외로운 나무의 밑둥에. 이거? 여긴 아닌가? 어, 여기 맞네? 야, 추리력 봐. 끝내준다니까? 찾았어요. 모두 모이세요. 제가 번역할게요. 아무리 들어도 이거 징징이 같은데. 잠을 자고 있을 때 외로운 바위가 열쇠를 쥐고 있다. 수수께끼 같군요. 태양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외로운 바위가. 징징이 잼. 외로운 바위. 외로운 바위는 또 뭐야?
외로운 바위라. 아니 저기 있고 이거 이건가? 아, 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좋아, 이제 목표에 점점 다가가고 있군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 너무 쉽잖아. 임무들 사이에 점이 지나는 것을 찾아라. 어려운데? 임무들 사이에 점을 지나는 것을 찾으라고. 임무들 사이에 점이 지나는 것을 찾아라. 그냥 저게 정답 아니야? 이게 정답 아닌가? 이건 관계 없나? 전체적으로 한번 뒤져보자. 필요 없는 건 좀 다 던져버리고. 임무들 사이에 점이 지나는 것을 찾아라. 그건 뭐지? 다 뒤졌는데 없는데? 뭐지?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어허. 죽어라! 야 내가 쳐도 야들 죽네. 자 방금 나 사람 날라간 거 본 거 같은데. 사라져라! 야 내 혼자 싸워도 충분할 거 같은데. 끝. 우리는 그대들의 죽음을 복수할 것이다. 명예로운 전사들이여. 저 짐승은 병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나마 인구 수를 늘리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이제 슬슬 또 식량도 또 떨어지거든요. 자 식량을 채집해서 넣어주고 오케이 식량은 제법 쌓였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고학이나 더 연구해봅시다. 자 일단은 찾았습니다. 이제 보자. 임무들 사이에 점이 지나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지? 임무들 사이에 점이 지나는 것을 찾으라고? 여기 아닌가? 아닌가? 바로 앞이잖아. 점이 지나는 것? 점이 지나는 것이라. 점이라. 임무들 사이의 점? 잠시만. 임무들 사이의 점이라. 임무들 사이의 점? 방금 나왔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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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오! 마지막 룬 문자입니다. 유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군요. 저를 따라오세요. 자 유적을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로 눈앞에 있잖아. 다 왔군요. 유적은 이 거대한 바위들 아래에 있을 겁니다. 바위를 야 누가 봐도 유적이네. 신들의 힘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고작 이거 찾는다고 지금 이 난리를 벌인 거야? 유적을 조사하지 못하겠어요. 저 돌멩이들을 옮겨보세요, 대장. 누구든 자기네 배허를 조사하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군요. 아니, 야, 누가 봐도 이게 나무 뭐야, 이거? 됐어. 여기 있군요. 잔토라 유적.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필생의 업적은 이제 이뤄진 거군요. 우리가 놈을 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잘했어요, 대장. 고고학계를 위해 작은 공헌을 한 셈이군요. 어쨌든 미션 깨고 공물 주겠죠. 25만원 늘려갖고 우리 크리처 전투 능력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얼마 주지? 야, 4만원이나 주네?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나무를 긁고 와서 우리 여기 침묵하느라 되네. 자 여기 뭐냐 여기에 있는 나무를 들고 가서 뭐 못 들고 가나 이건? 못 건드리네요. 미션이 끝나서 못 건드리는 건가? 나무를 좀 수집할 데가 없나? 우리 지금 나무에 고픈데? 자 또 뭐가 옵니다. 저쪽에 또 뭐가 옵니다. 그냥 내가 주먹 쥐고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주먹 쥐고 싸워도 이기지 않을까? 자 옵니다. 자 제가 싸워보도록 하죠. 어서오세요. 바이로 물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실패하면 귀찮아서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내 주먹으로는 안 죽는 건가? 죽기는 하네. 야 내가 제일 센 것 같은데. 야 신다운데. 다 잡았어요. 신났네. 이제 좀 신났네. 약탈이 갑이라고. 그럼 약탈을 할 병사를 소집합시다. 한 다섯 명 정도가 좋겠네요. 한 다섯 명 정도 해서 이 마을을 점령하고 그래서 여기에 풍부한 나무를 좀 들고 오도록 하죠. 역시 나는 강력했다. 자 목재를 들고 좀 집어넣고 저것만 해결되면은 야 빨리 그렇지 가자 점령이다. 바로 저길 점령해서 이 풍부한 나무를 들고 오도록 하죠. 여도 있네. 여기도 마을이 하나 있고 저도 하나 있으니까 둘 다 먹자고 인수합병 해버리겠습니다. 안 그렇고 우리 협관은 진짜 별론 같아. 일본 헛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뽀대가 나는 것 같아. 나무가 부족하네. 재련사도. 자 재련사도 걸어주고. 야 그래도 애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건 보기 좋네. 그래도 애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요거를 안에 턱 넣어주고. 야 이제 광물 몇 개나 남았지? 4700이나 남았네 아직. 뭐 나쁘지 않네. 아 나무. 그니까 원거리에 있는 그 뭐냐 그거를 뺏어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건 뭐야? 병서의 일을. 이 마을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불결함을 청소하세요. 당신이 충분히 감명을 주면. 병이 들었다네요. 딱 봐도 이건 뭐냐 병이 들어 보입니다. 자 제 힘으로 해결하도록 하죠. 사라져라. 아 뭐 말 그대로 신답네. 이제 좀 신이 나와. 아픈 사람을 막 신 뭐냐 치료를 하고 이제 좀 신이 좀 답네요. 자 없애고 빠르게. 지금 몇 명 남았지? 4명. 자 4명을 치료한다. 엄마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쟁이 손. 몸이 너무 안 좋아. 다 했나? 깨끗한 것 같은데? 깨끗한데? 아닌가? 다 치료했는데? 뭐지? 치료를 다 했습니다 지금. 깨끗하지 않나? 이거 하나 살아있네.
자, 병을 지우고. 뭐야, 병 금방 다시 온가 보네? 한 명이 남아있으면 그냥 바로 다시 없는 건가? 아, 팔 아파. 뭔가 연막탄 같기도 한데. 아, 아이씨, 팔 아파. 널 죽여버리겠어. 그냥 전부 다 죽이면 안 되나? 바이러스에는 뭐냐, 한 1000도 이상의 불이 최고라 하던데. 와, 열받네 이거. 됐나? 되지 않았나? 또 하... 방금 이마 치료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또 생겼어. 우리 백성들이 야, 씨, 잠시만. 있습니다. 죽어라! 다 잡았나? 야, 역시 신이 최고야 그냥. 개입에 그냥 두들겨 맞는 거요. 여기는 뭐 또 저 아예 안 고쳐 나중에 그냥 군사 보내서 여기를 쓰러야겠다. 그냥 저기는 더 이상 안 보내겠다 그냥. 나중에 그냥 군사를 보내서 쓰는 걸로. 그냥 쓸어버리겠습니다. 보자, 농밭, 성벽. 성벽을 지으려면은 저장소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자, 저장소를 하나 확충하고. 야, 근데 우리 자원 너무 없다. 야, 자원이 늘어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거의. 최악의 경쟁난을 지금 뭐 자랑하고 있어요. 아주 쪽팔린 일이지만 최악의 경쟁난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우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하나 더 지어야 되나? 저까지 가려면 좀 아직까지 무리가 있네. 여긴 뭐야?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야? 있어요. 아, 자들이 절로 넘어왔구나. 죽어라! 됐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적들은 너무 많고 우리는 왜 이래 쪼매네. 우리 군대에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있다. 그리스 놈들을 망각의 바다로 쓸어 넣어버리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리처 한 마리. 아니 지금은 애매한데. 다시 이제 뭐냐, 애들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넘쳐요. 아동인구가 113명에 113명. 그런데 지금 뭐냐, 애들은 진짜 많은데 지금 최악의 자원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 이러다가 다 한꺼번에 가겠는데. 뭔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라든지 무언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시나 이러니? 이거 무기로 줄 수 없나?